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인생 후반년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마도 섣부른 창업이나 몰빵 주식 투자와 같이 돈좀 쉽게 벌어보겠다는 심사로 시작했다가 아주 깨끗이 싹 말아먹는 걸 텐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다음이 자녀들의 결혼 비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아들 두명둔 아버지와 또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둔 아들을 둔 어머니의 SOS가 도착했습니다. 아, 두분 다른 가정이에요. 똥줄이 타들어갈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한 모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도와주셔야겠어요.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도대체 결혼할 때 신랑은 집, 신부는 혼수를 해오는 이런 규칙은 누가 언제 정한 겁니까?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60대 중후반 은퇴를 준비 중인 아버지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 둘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 사연을 올렸습니다. 사연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2년에 회사 생활을 시작해서 15년 후 퇴사했습니다. 그 후에는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13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사회 경력 28년째인 두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큰아이는 28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작년부터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군대 전역 후 복학해서 이제 24살,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둘째 녀석도 대학을 졸업하고 무사히 직장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면 이제 2년 정도 있으면 학비는 안 들어갈 듯합니다. 애들 학교만 마치면 부모로서의 그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은퇴 계획은 제가 60이 되는 4년 후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 법인 명의의 자산을 다 매각하고 미수금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고 미지급금 줄거다 주고 재고 싸게라도 다 팔아치우고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거또다 갚고 남은 이익잉여금에서 세금 낼거다낸후 직원들 위로금 줄거다 주고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돈 집으로 가져온 후 폐업 신고하고 끝내는 거죠. 폐업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네. 사업이 잘 되고 바쁠 때는 시간이 쫓겨 느낄 새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와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 손님이 줄고 있어 적자인 달도 자꾸 생기고 하니 저도 번아웃 비슷한 증상도 오고 의욕도 줄어들고 불면증도 가끔 오고 감정의 기복도 일어나고 있네요. 그런 중 며칠 전 딸만 둘인 친구와 오랜만에 한잔했는데 대화 중에 자신은 딸뿐이니 애들 시집 보낼 때 혼수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덜한데 저한테는 아들이 둘 있으니 애들 장가갈 때 집장만 해주려면 힘들겠다라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망치로 머리를 떡 맞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애는 사회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둘째 아이는 이제 복학해서 애들 결혼시키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딸만 둘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듣는 순간, 만일 이 친구의 생각이 딸을 둔 부모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애들의 결혼 비용이 내 은퇴 계획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은퇴 후 사용해야 할 자금도 빠듯한데 애들 신혼집장만에 수억 원 들여야 한다면 우리 부부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지더군요. 요즘도 아들 둔 부모는 집을 장만해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집을 사주는 건 능력에 붙이고 전세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월세는 애들이 돈을 못 모으니 그것도 마음에 걸리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 때처럼 맨땅에 헤딩식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부부도 살 날이 많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 애들이 결혼하려면 한참 더 있어야 할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애들 결혼시킬 때 신혼집 문제를 양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미리 좀 여쭤보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자 여쭙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아들의 결혼 비용을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날벼락을 맞은 아버지의 걱정.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이분은 그저 미래에 닥칠 걱정인지 아직 현실로 닥친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래도 여유 있어 보입니다. 현실로 닥치게 되면 사태는 걱정했던 것보다 더 커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다음은 현실감이 팍팍 느껴지는 스토리입니다. 앞서 사연을 주신 아버지하고는 상황이 180도 틀려요. 이분에겐 여유가 없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3살 먹은 아들과 함께 사는 58 엄마입니다. 아들은 별탈 없이 착실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소재한 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내연애를 했고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저희 부부 능력으로는 서울에 아이들이 살그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가 벅찹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지역의 집값은 정말이지 정신나간 정도로 비싸네요. 솔직히 전세를 얻어주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고민 끝에 우리 부부 노후를 위해 사두었던 경기도 부천의 오피스텔을 아들에게 건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사정 뻔히 아는 아들의 반응이 냉담하네요. 신혼집이 서울이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다면서 미리 유산 준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아파트를 해달라고 고집부립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서울에 살고 싶다면 신부 측에 혼수와 예단을 줄이고 전셋값이라도 좀 보태라고 말을 해보랬더니 아들 녀석은 창피하게 신혼집도 마련하지 못해 모양 빠지게 그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며 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장인장모 될 어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냐며 창피해서 그런 얘기를 할수 없답니다. 아니, 그러다가 파혼이라도 하자고 들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 아주 질색을 합니다. 저희 가족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했다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안정되게 살아왔고, 노후도 절약하게 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커다란 복병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 처지는 생각지 않고 자기만 챙기는 아들이 야속합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니 우리 부부의 노후 생활이 많이 불안해질 것 같고 또안 들어주자니 아들이 기죽어서 살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살던 집 팔아서 자식들 신혼집 마련해주고 부모들은 전세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그저 남들 일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부모들 다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저희 부부와 딱 그럴 판입니다. 이젠 전세도 없고 거의 월세라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딱한 어머니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야, 이 자식 이거 못됐네요. 이런 놈에게는 신혼집 해줘도 절대 고마운 줄 모르죠. 미리 유산 준다는 셈치고 무리해서라도 신혼집을 자신들이 원하는 서울에 해달라? 아,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미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고요. 그거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지금 정부만 탓할 일도 아닌 것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욕망이 뒤섞여져서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풀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도 어려운 거고요. 아이고, 아이고, 또말 길어지네. 여기서 멈추자고요, 부동산 문제는. 제가 사는 동네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풍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마음 맞는 남녀가 집을 구해 함께 삽니다. 결혼 전에 동거부터 시작하는 게 여기서는 일반적이에요. 동거를 절대 불운하게 보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곳의 집세는 주당으로 계산합니다. 집 임대료가 한 주에 얼마 이런 식인 거예요. 보증금은 임대료의 한 2, 3주치의 돈을 받아서 정부 기관에 예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청춘들이 집 문제로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함께 살다가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평생 함께 살아도 되겠다 판단이 서면 상대에게 반지를 주며 청혼을 합니다. 청혼이 받아들여져 약혼 상태가 된 이후에도 1, 2년 정도의 결혼 준비 기간을 거치죠. 결혼 비용도 모아야 하니까요. 그 기간이 필요하죠.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본인들이 마련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집값의 20%만 있으면 은행에서 나머지 80%를 대출해 주니까 둘이 같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만 있다면 집을 마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 예외는
오클랜드 대도시가 문제겠네요. 오클랜드는 좀 예외로 치자고요. 이 오클랜드 문제가 서울하고 똑같네요. 그럼 부모는 뭘 하나? 하는 거 없어요. 결혼 필요형 비용의 일부 정도만 도와준다거나 하면 되니까 자녀 결혼하는데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이, 그 대신 안 하는 거 있으면 또 놔줄 게 있죠. 한국처럼 자식 배우자에 대한 비토권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승낙해 주세요. 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이 사람하고 살 거니까 서로 인사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의 결혼 상대 승낙권을 가지실래요? 아니면 대부분의 결혼 비용을 대주실래요? 저는 당연히 승낙권을 포기하죠. 아니, 나랑 살 사람도 아닌데. 뭐 문제가 있으면 지들이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겠죠. 저희 아들, 딸들은 서양식 사고방식을 딱 장착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식들 결혼 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는데, 아, 참, 그나저나, 사연을 소개해드린 이두 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떡합니까, 도대체? 경제적으로 불안한 노후가 뻔히 예상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자식들이 원하는 신혼집을 장만해 줘야 하는 게 부모의 도리인가요? 그리고 그 도리를 사정이 안 돼도 다 무리하면서 다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이걸 받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아들이 있는 분들과 딸을 두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릴 겁니다. 요즘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랑 쪽과 신부 쪽이 무조건 50%씩 반반 나눠서, 그러니까 신혼집 마련하는 비용도 양측이 똑같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두 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지금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이 그저 축하할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부모의 은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대로 우리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도 그에 따라서 빨리 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여러분 모두는 자녀들의 결혼 비용 부담으로부터 해방돼서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